합산하면은 이제 5만. 아. 그 다음에 이제. 있어. 아! 이게 뭐야? 멕시칸. 헤이! 산츠! 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29회 오늘은 28년간 패션 전문 수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베가 트레이딩의 지소연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를 소개시키기 전에요.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 지식을 잇는 남자, 네, 날 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취미가 맨땅 헤딩인 여자, 머리보다 가슴이 뛰는 대로 살고 싶은 여자 이슬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코리너즈 대표 박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네. 네, 박상윤 씨는 뭐야 오늘 그 패션 기업의 CEO를 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신경을 좀 쓰신 거 같아요. 오늘 좀 신경을 쓰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해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베가트레이드의 지소연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베가트레이딩의 지소연입니다. 네. 지금 여기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멋있는데 여기 어디 집이세요? 사무실이세요? 여기. 아, 저거는 네. 그 SBA에서 하고 있는 그 우리 강남에 있는 다누리 네. 매장이에요. 네, 네. 거기에 저희가 얼마 그러니까 12월인가요? 11월인가 그 잠깐 이벤트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벤트 때 잠깐 방문했을 때 뭐 이렇게 의미 두고 찍은 사진은 아닌데 네. 우리 팀장이 잠깐 찍어줬는데 마침 저 사진이 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찍어도 잘 나오네 그냥 의미도 안 돼도 잘 나오시네. 저것이 원래 이뻐요. 저거 공간이 네. 되게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한 번씩들 방문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네요. 압구정. 가깝네요 여기서? 네네. 압구정의 다누리 매장이라고 네. 그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어떤 그 이제 있는 기업들 상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뭐 판매도 가능한 곳이에요. 네. 근데 저희는 이벤트 때문에 했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은요. 오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28년간 어떤 패션에 전문적으로 쭉 수출 많이 하시고 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일단 CEO가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패션 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출하는 거. 특히 제가 알기로는 중국 시장에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그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수출하는 거 중국 시장. 그렇게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여기 베가 트레이딩인데 네. 지금 베가 트레이딩 무슨 뜻입니까? 이게 베가가 직녀예요. 네. 우리 직녀 아시죠? 아~ 원단 옷감을 짜는 네. 직녀예요. 저희 회사는 처음에 원단으로 시작한 회사라서 네. 직녀입니다. 네. 트레이딩은 뭐 아시는 것처럼 갖고요. 그래서 베가라는 이름이 직녀성에서 나오는 직녀예요. 네. 그러니까 원단하고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네. 네. 잘 맞는. 네. 자, 근데 여기 관객들이 아직 뭐 원단이라든지 네. 이렇게 패션 산업에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베가 트레이딩이 어떤 직거를 하시고 계신지 네. 아주 쉽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원단은 우리 입고 있는 옷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돼요. 화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제 목화에서 짜는 면섬유 종류, 실크 두 가지 그러니까 자연에서 추출하는 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화섬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우리 대부분이 다 지금 화섬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단은 그렇게 되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제 옷이죠. 상품이죠. 네. 그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저희는 두 가지 아이템을 같이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은 원단이었기 때문에 네. 베가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된 회사입니다. 그 대표님 제가 그 베가 트레이딩이 너무 이제 들었을 때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웹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네. 했는데 그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한 약 30년 동안 꾸준히 그런 원단이라던가 그런 거 수출을 계속 해오셨더라고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동남아시아나 네, 유럽이나 네. 이제 아시아 쪽으로도 그런데 3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동안 왜 그러니까 왜 어떻게 어쩌시다가
그런 그 인지도라던가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안 싸웠느냐 네, 그 네.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역으로 우리는 안 써도 돼요. 네. 괜찮아요. 일단 그냥 일단 한번 망해먹었던 사람 맞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원단을 어떻게 그러니까 원단을 하는 게 대리점 형태죠. 우리나라 처음에 원단은 코롱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업체, 고려화섬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가 짜고요. 그걸 직판하는 것보다는 받아서 국내 시장에 조금씩 팔았어요. 우리가 의류가 그렇게 브랜드화된 게 몇 년화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그거를 팔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원단으로 코롬은 보통 자체 수주를 했는데 그거 말고 사이드로 수출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출로서 크고 있던 회사가 결국은 이제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욕심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브랜드도 만들고 싶고 옷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돼요. 왜?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네. 원단 하나 팔았을 때 생기는 이득이 100원이라면 옷을 팔았을 때 생기는 이득은 500원이다. 와, 엄청 많네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죠. 실도 들어가죠. 뭐 단추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모아놨을 때 상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자꾸 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IMF라는 걸 맡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영향이지만 결국은 이제 오너가 그런 어떤 대비를 못한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건 이제 한참 뒤에 깨닫습니다. 그때는 네.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죠. 왜 내가? 뭐 이런 거. 그러다가 회사가 이제 IMF 때 이제 잠깐 이제 뭐 뉴욕 지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 영향으로 인해서 회사를 잠시 쉬게 되죠. 쉬게 네. 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지금 다 말하시면요. 우리 제가 톡할 게 없거든요. 네. 네. 거기까지만. 네. 네. 혹시 그 대표님께서 학창 시절에는 어떤 쪽에 좀 관심을 두고 계셨는지? 글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딱히 뭔가를 좋아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흘러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딱히 뭘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단지 좋아했던 거냐 옷 만드는 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본의 아니게 의상학과라는 곳을 가게 됐고 의상학과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쪽 길을 가게 된 건데 다른 걸 좋아했다면 다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갔어요. 별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다시 태어나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20대 때부터 그런 창업에 대한 생각을 이전에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네. 왜냐하면 저는 자라난 환경 자체가 네. 사업을 하는 집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사업을 한 집은 어떤 집이고 그게 아니라 옛말에 네. 뭐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자 나고 네네. 사업하시는 집안에서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 나오죠. 근데 저희는 저희 아버님 자체가 금융기관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하게 오늘 500원을 벌면 그걸 한 달에서 예를 들어 450원어치 다 같이 먹고 50원은 저금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사업이랑 한 거에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20대나 뭐 30대 초반인 분들도 지금은 사업가를 안 꾸고지만 어떻게 되면 나중에 40대 50대 사업가 될 수도 있을 수 모르는 거네요. 운명일 수도 있네요. 인생은 모르는 네,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남편분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사업을 네. 전혀 관심이 없다가 네. 이미 창업을 해서 막 그 한참 힘 그 일을 해나가시던 남편분을 만나셨는데 그때는 거래처의 그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셨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만나시게 되는 건가요? 그건 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단이 원단 팔러 우리 회사로 왔죠. 그러다가 이제 그 디자이너로서 그 원단을 쓰게 되면서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내가 좀 더 원단이 그 나오는 시즌에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원단 수화지를 더 빨리 받는 디자이너가 빨리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빨리 달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다가 그냥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 갑은 누구였나요? 갑은 누구였나요? 제가 갑이죠. 남편이 우리였고. 그러니까 갑을 중에 네. 원단이 사실은 이제 원단업자는 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아부를 잘해야 되는데 아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네. 나쁜 남자를 좋아하시네. 그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할까. 근데 난 저걸 받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샘플 야대지도 처음에 한 자리 나오면 50자리든 그러니까 50야대 정도 나오면 나눠주고 나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니까 먼저 전해서 빨리 갖고 오라 그러죠. 네. 그런 어떤 인연인 것 같으니까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연이에요. 네. 원하는 그거. 근데 이제 사업적으로도 이제 작게 시작하셨을 때
텐데 남편분이 네. 이제 88년도에 우리 지 대표님이 합류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 유차 그 원단 회사에 네. 그러면서 회사가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됐어요. 80... 어떤 면으로 도움을 주셨길래 회사가 성장이 된 건가요? 아마 그게 사회적인 영향이 제일 클 거예요. 사회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그 시기가 우리가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했습니다. 예. 기억들 하시죠? 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을 겪게 되죠. 근데 이 시기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가장 큰 시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어떤 그 올림픽이라는 거에 대해서 트레이닝웨어, 그러니까 운동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겠어요. 우리나라 그 전까지는 그냥 정장 입고 아니 그냥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운동이란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기업들이 다 스포츠 브랜드를 했어요. 네. 지금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그 대기업들이 그 일들을 다 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들어가서 그런 것보다 일단은 사회적인 어떤 배경에서 클 수 있는 여건이 됐었던 거죠. 그 부분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이 막 됐단 네. 말이죠. 네. 회사가 성장이 돼서 아주 뭐 다각화도 네. 되고 네. 아주 매출 규모도 급성장이 됐는데 예. 이제 IMF를 맞이하면서 부도를 맞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부도를 맞게 됐을 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왜 기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부도라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막상 그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가장 두려워하셨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을까? 1차적으로 그렇죠. 제일 두려웠던 거는 아이들이에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도 물론 걱정이 되고 다 됐지만 일단 내 가족입니다. 네. 특히 뭐 부부의 어떤 부러움, 이미 성장한 사람들이지만 아이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 몇 살이었는데요? 97년도니까 그게 얼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쯤 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문제가 제일 컸고 그걸 어떻게 아이들을 문제 없이 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그게 외부적인 충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인해서 결국 이제 남편이 심장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큰 고비죠. 네. 그게 그러면서 처음에는 화가 나요.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아마. 화가 나서 왜 내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너의 책임이에요. 앞니를 못 본 거. 대비를 네. 항상 했어야죠.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죠. 네. 그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깨닫습니다. 네. 네. 그때는 몰라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IMF 때 제 친구도 원단하다가 네. 그때 망해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네. 이민 가가지고. 네. 네. 근데 그때는 그 베가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모든 원단 하는 분들이 많이 망한 겁니까? IMF 때? IMF라는 그 상황에는 전체적인 사회 전반적인 회사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그때는 보통 이제 수입상들이 보통 많이 망했는데. 맞아요. 근데 베가 트레이딩은 코룡 대기업에서 물건 받았을 텐데 왜? 그때는 저희가 사실은 원단 회사, 그러니까 원단 공장을 저희가 구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리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저희 공장에서 짜는 걸로 수출을 하는 거라. 이제 이게 회사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증이 되면 지급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우리 연대보증이라는 네, 네, 제도가 네, 있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이쪽에서 계속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판단 미스도 있어요. 화이라는 신청을 했으면 우린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수출하는 기업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되게 좋았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너의 판단 미스라고. 그러니까 오너가 앞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원히 갈 줄 알았죠. IMF라는 게. 네. 근데 너무 빨리 끝났거든요. 그때 그렇죠. 오히려 계속한 기업들은 굉장히 잘 됐어요. 네. 그때 돈 번 친구도 있어요. 지금. 예, 그 친구는 지금도 뭐 건물 갖고 너무 여유롭거든요. 같은 의류업계 있으셨던 예, 건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맨날 아니요 죽을 때까지 밥 사라고 그래요. 당시 그러면 그런 분들은 화이를 신청하고 해가지고 계속 한 거고. 그러니까 화이 신청한 회사도 있고 네. 오히려 조금 어정쩡하게 큰 회사들이 다 망했고요. 아주 네. 작은 회사는 괜찮았어요. 네. 왜냐하면 별로 망할 게 없이 작게 작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밖으로 이렇게 걸려져 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들어왔을 때 못 견뎌낸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남편분께서 그때 심장병 네. 앓으시고 그러면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그 대표자가 창업자의 남편분에서 네. 98년도에 대표님을 바뀌신 겁니까? 창업 대표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사실 친정 아버님이 대표이사로 돼 있어요. 아, 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은행이나 이렇게 사인할 부분이 정말 많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신용도가 1부터 10까지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 신용도에 따라 우리 이율이 달라집니다. 네. 예, 네. 우리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아, 여기 다 알걸요? 네. 신용 다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 안 빌려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있고요. 네. 빌려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나중에 알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버님이 어떤 그런 뭐 사인해야 되실 일들이 있어서 대표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네. 지금도 그럼 아버 친정 아버님이 대표인가요? 공동 대표입니다. 아, 공동 대표. 네. 네. 남편분은 지금 그러면 뭐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집에서 일을 쉬시고? 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외부적인 거 하기에는 좀. 아. 네. 왜냐하면 일단 그 고비를 겪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면 적게 돼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면 사람에 대한 배신들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계열사를 뭐 공장도 갖고 있고 공조회사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어제와 오늘이 많이 다르죠. 네. 근데 그거를 많이 겪죠. 네. 그러면 그 상처가 특히 여성은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아요. 남자고 가장이라는 이름은 하여튼 대한민국 가장들은 정말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 그래도 그런 책임감은 대표님도 남편분 못지않게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된다, 맡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뭐 책임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말을 붙이는 거죠. 좋은 뜻으로. 네. 실제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이제 부도라는 상황을 맡게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공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맞아요. 되고 세상 다 무너진 맞아요. 듯한 느낌 갖게 되고 부도 나봤어요? 부도의 왕이라고 불러요. 네, 알겠어요. 구왕, 구왕. 그 하여튼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주변에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어려운 네. 상황들로 정말 고민하고 네. 앞날에 대해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근데 막상 네. 고민만 하던 때와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서 실제로 겪게 됐을 때 그 전에 생각했던 그 공포의 강도와 막상 현실로 부딪혔을 때 그 강도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한강이라는 곳이 참 많아요. 서울에. 네. 불안해지는 말씀이신가요? 한강 다리가 많죠. 네. 한강이라는 곳이 길고 네.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가끔은 밤에 운전을 하다가 그 운전을 하면서 길가에 그 이제 순찰차를 네. 가끔 봅니다. 지금도 제가 네. 밤에. 그 시간에 왜 순찰차가 그 중간에 서 있을까? 아마 비슷한 생각들로 그곳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가보진 않았는데 남편은 여러 번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막상 딱 닥쳤을 때, 그러니까 막 그 공포감은 사실 더 커요. 네. 닥쳤을 때는 내일은 뭐 하지? 뭐가 올까?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힘을 주는군요. 힘이 되죠. 왜냐하면 저 친구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 친구들을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머릿속에 차 있죠. 아직 어리니까. 네. 그러면 저 친구들이 모르게 하게끔 지금까지의 생활을 유지시키게끔 뭐를 해야 될까? 거기에 포인트가 일단 맞춰지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다른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뭐 관중들도 관객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뭐 겉도 멀쩡하지만 내일 모레 부도 때문에 걱정하실 분도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파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하나 충고를 주시면 선배로서 자 이제 내일 모레 뭐 파산 나건 뭐 회사가 앵꼬 나건 그럴 때 자 이렇게 해라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세, 마음 자세라든지 그런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글쎄요. 당할 일이 안 오진 않더라고요. 당할 건 와요. 근데 그때 죽는 게 사실은 용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뭔가를 생각하고 간다면 더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철면피가 돼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숫기가 없는 사람인데 거래처 영업을 제가 갑니다.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여성이 가면 일단 노를 하기 이전에 한 발쯤 뒤에서 노를 해요. 바로 앞에서 노를 안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회는 약간 좀 그래도 예의들이 있어서 그냥 그 앞에서 당장 안 돼. 그 소리는 안 해요. 네. 그래서 조금 뒤에 가서 해요. 근데 부도라는 게 꼭 정해진 수순에서 내가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거래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솔직하게요? 네.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네. 근데 부도를 내면 너도 손해가 된다. 차라리 우리 그냥 네가 그냥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냥 못 가져가든지 내가 지금 그러니까 솔직하게 깨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숙연해지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뭐야 이제 한번 패션 산업에 대해서 네. 막 한번 분위기도 바꿀 겸 네. 네, 패션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 소비자들이 이제 여러 의류 업체들이나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베가 트레이딩 의류를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자사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자랑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네. 베가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저희 회사의 이제 법인명이고요. 오더렛이라는 게 저희 브랜드명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의 저희가 가장 포인트를 맞추고 중점에서 나가는 브랜드가 오더렛이에요. 이 오더렛은 포커스 자체가 틈새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뭐 업체들 얘기로는 멀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대의 딸과 50대의 엄마가 왔을 때 같이 살 수 있는 옷들이 있는 곳이에요. 일단 패턴 자체가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패턴이 굉장히 입었을 때 편해요. 네. 우리 여성은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입었을 때 느낌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안 입습니다. 근데 이 사진 보면요. 네. 20대 딸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50대 엄마는 이거 못 입는 입는다고 생각하시죠? 저 위에 있는 자켓에다가 안에 제가 입은 이런 남방을 입고 바지를 입으면 입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코디를 좀 다르게 하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옷과도 믹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면 오늘 그리고 신상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저희 예전에 초기에 일할 때는 한 아이템으로 만 장씩 만들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근데 한국 소비자가 굉장히 소비자가 참 똑똑해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단 저 앞집에 입은 옷을 내가 입으면 그날 안 나갑니다. 들어가서 갈아입어요. 자신만이. 예, 네. 나는 항상 특별한 유니크예요. 네. 여성분들이 좀 더 그런.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지금은 남자분들도 네. 그래요. 맞아요. 예, 네. 하다못해 브로치 하나라도 달아야 나가죠. 네. 그죠? 저 집하고 똑같으면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품목을 작게 가면서 자주 신상이 나가주는 거죠. 그러면 이 국내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오늘 온 고객이 내일 와서 살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똑같은 네. 옷이 있으면 안 사죠. 네. 재미가 없으니까 나 집에 네. 있는데 그걸 왜 사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 부지런하게 다음에 들어갈 것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아야겠네요. 네. 그러려면 영감을 계속 새롭게 어디서 꾸준히 받으셔야 될 텐데 디자인팀에서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영감을 받으실까요? 그렇게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은 그건 신이고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고요. 있는 데서 조금씩 변화들을 가고요. 소비자가 그때 이제 보면은요. 그래서 현장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장에 나가 있는 디자이너들이 나가면 소비자가 그때 요구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날씨 변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바로 캐치하는 게 능력이죠. 그러면 트렌디한 것들 그렇죠. 이렇게 빨리 캐치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가면서 트렌디한 게 계속 섞어줘서 가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베이스는 자기들이 샀잖아요. 네. 트렌디하는 거 하나씩 맞춰서 구입을 하게 되죠. 디자이너들이 뭔가 현장감을 되게 많이 익혀야 되겠네요. 예, 저희는 행사장도 저희 디자이너들 동시에 다 갑니다. 저도 갑니다. 아. 예, 판매도 합니다. 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해야죠. 근데 네.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그 일반 기업이나 그런 패션 대표님이 계시는 그런 패션 기업이나 그런 어떤 트렌드나 그런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패턴을 쫓는 건 사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점 말고 일반 기업하고 우리 패션, 특히 패션 기업이랑은 이런 점은 정말 다르다. 혹시 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
그 날씨와 동업하는 게 딱 두 가지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사하고 의류예요. 농사를 지을 때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의류는 계절이 오늘 날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올겨울이 추울 것이다. 네. 그럼 우리가 춥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제 뭐 다운 오리털이라든지 네. 거위털이라든지 뭐 이런 준비들을 하죠. 올겨울 춥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가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안 추웠습니다. 안 춥죠. 그러면 이제. 예측이 어떻게 됐을까요? 빗나갔죠. 네. 그럼 그 회사는 그 많은 재고를 어떻게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진이었죠. 마진이었죠. 없죠. 아니면 돈이 있는 기업을 그거를 그대로 묵히겠죠. 네. 그러다가 시즌이 되면 그 시즌이 되는 시점에 좀 건져보려고 팔겠죠. 네. 근데 의류는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패션 상품이다 보니까 유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작년도 재고는 싼 값에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이익이 그만큼 줄죠. 네. 그러니까 오너가 판단을 어떻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이 정해지죠. 그러면 그 일기예보는 꼭 보시겠네요? 일기예보를 가능하면 많이 챙겨보는데 요즘 인터넷이 참 좋은 점이 이제 네. 주말에 이렇게 주간으로도 네, 나오곤 네. 하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인터넷은 안 좋아하고요. 근데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우리가 서양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저희 이제 다른 분들 표현하면 제가 사대주의가 있는지 서양의 흐름을 거의 겪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거 하나 입으면 자켓 하나 입으면 끝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레이어돼서 겹쳐 입는 거 많이 입는데 서양 친구들이 날씨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입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요즘 그러죠. 네. 왜냐하면 셔츠 입고 카디건 입고 그다음에 코트 입고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하나씩 벗으면 돼요. 날씨가 예전에 우리나라 날씨는 춥거나 덥거나 딱딱 정해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그 변화에 수긍하는 옷차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잠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화장품하고 이 의류 사업이 재고에 관한 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고 하나의 상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100벌의 상품이 나왔으면 그 100벌이 소진되기까지 처음에는 이제 재가격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달라지잖아요. 그 어떻게 변하나요? 그 전체 흐름이. 그게 이제 영업 비밀인데 가르쳐드리면 안 그래요? 되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면 원가에 팔려고 노력을 하죠. 네. 요즘 소비자는 대한민국 소비자 너무 똑똑하시기 때문에 원가에 절대 안 사십니다. 네. 그럼 한 두 주 흐르게 되죠. 네. 그다음부터 세일을 조금씩 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매니저들이 있죠. 각 매장에 네. 매니저가 이제 본인들 그 마진을 좀 그래서 본사랑 얘기를 해서 그 올해 자주 오시는 단골 고객들한테는 조금씩 깎아드려요. 아,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 세일 기간 아닐 때도 약간의 세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까 메이저하고 잘만 보이면 친해지면 메리트가 좀.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 되게 가능한 맞습니다. 해외는 정말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에요. 일본도 가능합니다. 일본도 아니 예. 더 있어요 뒤에 뭔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세일을 하게 되는데 네. 100% 소진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의류는 또 특히 문제가 뭐냐면 사이즈별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고객이 들어와야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에 대한 개념도 많죠. 저희가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아 재고 처리? 네. 그 이제 재고가 조금 예, 남으시면은 네. 미리 저희 CO톡 관계자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저렴하게 패밀리 세일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격 세일. 네. 그러니까 패밀리 세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경쟁자들은 분명히 여럿이 있고요, 많이 그쵸. 있고 뭔가 남다른 뭔가 방식을 계속 끊임없이 취해야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그쵸. 들어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과거 그 회사의 이력을 보다 보니까. 80년대 말에도 직접 생산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에다가 OEM 납품하는 네. 또 하청을 줘서 네. 이제 그러한 식의 사업을 해가지고 또 많은 어떤 예. 사업적 이득을 얻으셨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이러한 방식이 새로운 것이었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던 방식이었나요? 많이들 하고 계셨는데 하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사이즈가 작았는데 저희가 좀 크게 과감하게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해외 시장에서 생산하는 OEM들은 좀 겁을 많이 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원부자재가 한국에서 배를 타고 컨테이너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서 다시 그게 미국이든 유럽이든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하죠. 그들이 네.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네. 사실 내 옆에 있는 공장도 사고 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의 조율을 잘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죠. 큰 사고 없이 잘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들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싼 나라로 점점 우리가 진출을 그렇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생산해서 나가는 부분들을 많이 하죠. 네. 그 패션 산업은 뭐 옛날 신발 산업 중 우리나라 옛날부터 되게 네.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어떤 분들은 혹자 21세기 들어와가지고 패션 산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다 이런 네. 말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아니다라는 네.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 패션 산업이 앞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 거며, 네, 그런 거에 대한 전망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의류가 사양 산업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인터넷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에서 어떤 산업도 저는 사양 산업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공유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소비자가 몰라야 될 부분까지도 사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명한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물가는 다 올랐는데 의류값은 떨어졌어요. 현실적으로. 예, 30%가 네. 떨어졌다는 얘기를 뭐 통계학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 있는 지금 의류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잘 다듬어져 왔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다른 나라의 명품들이 우리나라에서 테스팅을 먼저 하거든요. 그만큼 감각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좋은 걸로 저희가 중국 시장을 진출한 게 외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다른 어떤 서양보다 아시안 시장은 일단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되게 좋아요. 아, 비슷하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가 재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네. 재고를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유통 구조상에서 만들어낸 거죠. 야, 중사람들 네. 이 방송 보면 열받겠다. 아, 저희 중국도 방송되는데, 아, 열받겠네, 중사람들. 두 가지예요. 그것도 방법이 뭐가 있냐면 중국에도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요. 네. 중간 근데 지금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주 비싸거나 싸거나 그랬죠. 네. 근데 중국이 지금 두 가지 중에 있는데 중급이 가고 있어요. 아, 이 중간에 그 중산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아주 예전에 이렇게 극과 극의 대비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업체들이 중간에 있는 업체가 갈 수 있는 라인들이 생긴 거예요. 아, 그리고 중국은 땅이 크죠. 네. 우리는 이 나라 전체가 계절이 똑같아요. 그럼 동시에 여름이 오고 봄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재고는 오늘 팔면 얘는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아, 네. 근데 중국 시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 저 위에 우리 용영성 있는 자 위에 가면 그쪽에서 북경 위쪽으로 가면 좀 춥죠, 북방이라. 네. 네. 밑에 지금 하이난, 홍콩 옆쪽으로 가면 되게 덥거든요. 항상 그런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팔 곳이 지금 여름 옷을 들고 가도 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네. 겨울 옷을 들고 가도 팔 곳이 있어요. 아, 또 하나는 북경이나 상해나 광주나 이런 어떤 중점으로 개발된 도시들은 저희보다 더 빨라요. 네. 왜냐하면 유럽을 갈 수 있는 노선이 우리보다 빠릅니다, 이들은. 네. 그리고 과감한 투자들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거기서 팔고 이게 안으로 가요. 이 나라가 워낙 크니까 내륙으로 가면 인터넷도 좀 덜 발달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재고 1년 차 정도 되는 재고는 여기 가면 신상 같아요. 네. 그럼 좀 더 들어가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재고 소진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국 그 이제 진출하시면은 이제 전략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사실 요즘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그 한류가 이제 굉장히 열풍을 하고 있는데 그 한류 열풍에 따라서 조금 자사에 도움이 되셨던 부분이 좀 있으시면은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많죠. 오.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류가 제가 이제 중국에 잠깐 사는 동안 저희가 사무실도 있고 제가 좀 있었거든요. 정말 하세요? 예, 조금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살다 보니까 텔레비전 채널이 우리나라보다 많았어요. 우리가 케이블 하기 전에 굉장히 그 정도보다 많았어요. 근데 똑같은 거를 방송마다 계속 재방송을 해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뭐 풀하우스라는 드라마를 하는 거 우리나라 끝나서 네. 수출이 됐죠. 거기 하면 거기 여주인공이 이렇게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나와요. 성애교죠. 네. 근데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드라마를 했던 게 재방을 하면 이제
거리를 이렇게 나가면 어느 날부터 이렇게 묶고 다니는 여자가 좀 많아집니다. 네. 드라마를 봤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게 저 여자들이 왜 저러고 다닐까요? 묶고 다녀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영향들이 그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나오는 드라마의 옷을 자기가 입으면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처음에 되게 좋았죠. 네. 네, 지금은 조금씩 그냥 평이해져 가고 있는 건데 굉장히 좋았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하신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네. 그러면 처음에 시장에 진출을 할 때 가지고 계셨던 어떤 목표 있지 않습니까? 네. 계획이라든가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겠다. 그러한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셨나요? 아니면 시행착오를 겪으셨나요? 중국 가서 처음에 또 망해먹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대륙이고 큰 나라입니다. 네네. 그들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백인백색이라고 사람이 왜 10명 모이면 10명까지의 색깔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는 네. 그 많은 인구만큼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도 외국인 이름으로도 뭐도 못하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 이름으로 뭔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법이라는 게 우리가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 공장을 뺏어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하면 뺏기는 겁니다. 공장을 뺏겨요? 네. 명의를 뺏긴다는 얘기죠. 왜 그 공장을 뺏기냐면 우리가 그 당시 가서 할 수 있었던 건 공장들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한 여건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가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해서 뭔가를 만들라는데 그들이 처음에 그대로 꼬셨거든요. 네. 만들어 다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야 오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뒤에 가면 몇 년 정도 지나면 그걸 다 뺐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갈지하고 야금야금. 네. 알면서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이제 머리를 저희도 쓰죠. 그래서 공장을 직접 안 만들어요. 합작 공장을 하죠. 네. 네가 50만 원을 내. 내가 50만 원을 낼게. 네. 대신에 계약을 하자. 5년 동안 우리 것만 생산하는데 1순위가 우리 거고 가격은 다른 사람이 갖고 오는 거에서 다른 데도 우리는 다 이제 네. 가격을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 그러면 여기서 50점 싸게 해. 그럼 이제 그걸 깐다 생각하고 미친다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상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네. 근데 반반보다 걔가 좀 더 되게 해야 돼요. 지가 물려 있어야 잘해요. 그렇게 하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포기를 해요. 그래 오케이 네가 해. 우리는 됐어. 네. 근데 대신에 내가 1순위야. 근데 네가 다른 오다가 더 좋은 조건이 들어오면 오케이 그거 해. 그래야 그들도 우리한테 다가와요. 네. 중국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일단 저는 그 선진국 후진국에 대한 개념을 뭐 몇만 불 소득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선진국이고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후진국이에요. 그러면 상식이 통한다는 거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는 일단은 중국과 비슷한 교류를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생산 기지는 좀 그렇고, 이제 보통 이제 해외 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사를 만들 때 어떤 그런 이제 지사 선정이라든지 네. 바이어 선정이라든지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좀 알려주시죠. 그것도 많은 시행착오를 하셨을 텐데. 당연히 하죠. 네. 수업료를 안 치르는 것은 없어요. 네. 뭐 네. 가장 큰 시행착오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뭐 워낙 많죠. 중국이 요즘 제일 많이 당했던 거.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를 회사를 설립하거나 뭔가를 할 때 그 매뉴얼대로만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얘를 폐업할 때도 거꾸로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끝나요. 오케이 안 됐다. 너 접어야 돼. 정말 I am sorry 유감이다. 그리고 끝나요. 네. 중국은 폐업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폐업 신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신청해서 공장을 만들거나 사무실 만든 건 굉장히 쉬워요. 왜? 그들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들어갔을 때 공장을 만들면 그 공장에 우리가 설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걸 처음부터 뺏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를 짜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가적으로 그냥? 네. 그냥? 야. 왜냐하면 대기업도 지금 들어가서 전부 다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일부는 빠지고 뭐 알면서 그냥 견뎌서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 얼마 몇 년 전이죠.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해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었던 게 이제 청도라는 산동 지역인데 네. 이 산동 지역이 많이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일 가까워요. 위에로 먼저 들어갔는데 위에도 산동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좁아요. 작다 보니까 그보다 좀 큰 영역을 찾다 보니까 이제 청도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청도는 해안을 끼고 있어서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네. 그 돌도 많고.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왜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막 나왔었어요. 뭐 야반도주라는 게 야반도주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중국이 만든 거예요. 왜냐?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폐업을 하겠다 뭐 했을 때 받아주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네. 근데 그들은 그거를 결국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기계들 다 못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신용부자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게 이제 통역해주던 우리 이제 교포 친구들 네. 많이들 부유하게 됐죠. 그 인수해서. 그 인수해가지고. 인수라는 개념보단 그냥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안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오너가 가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관리하는데 뭔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남아 있으니까 뭔가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냥 예. 예, 운영되는. 자, 그런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설비가 들어가고 뭐 해서 꼼짝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중국에 이제 서비스로 진출하는 사람들도 네, 있거든요. 네. 어떤 뭐 서비스나 콘텐츠 갖고 네. 그런 경우는 뭐 공장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뭐 우리 위험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서비스로 일단 한다면. 있죠. 중국이 감식 공항에 내리자마자 시작해서 내가 가는 호텔까지 감식 카메라가 소위 말하는 뭐 100m 간격으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 한국 분 한 분이 좀 안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밤에 싸워서 청도 안에서 네. 뭐 매스컴에 나진 않았지만 싸워서 누군가를 상해하는 일을 했어요. 상해. 살해가 아니라 상해. 오케이, 오케이. 해서 일이 이제 좀 번진 거죠. 네. 근데 그게 밤 12시인가 그랬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친구가 공항을 간 거예요. 네. 이제 도망을 빨리 가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근데 잡혔어요, 공항에서. 아무 공안도 없었는데 그게 다 CCTV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북경은 그런 얘기 있어요. 그 타면 택시 안에 그 기사가 나누는 대화가 그 이제 감청된다 그러죠. 도청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절대 못 벗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콘텐츠를 가져가거나 뭐 하면 일단 사무실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떤 법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겠죠. 네. 그럼 그 법에 안에서 나중에 내가 여기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거꾸로 같이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빠질 때도 빠질 때 내가 잘 빠질 수 있나? 그러니까 이익 같은 걸 가져갈 때도 그렇죠. 뭔가 지금 중국은 우리가 이득을 못 갖고 옵니다. 1년에 5,000불 밖에는 해외로 송출이 안 돼요. 거기다 무조건 자본을 놔둬야 되나요? 재투자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 뭐 아남리에 이상한 방법들을 가끔 쓰시기도 하지요. 그럼 그만은 우리나라 진출 기업들과 중국에다 다 재투자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정말 많이 그렇죠. 네. 그럼 중국이 좀 더 그 성장할수록 저희가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성장할수록 빨리 받아들이고 걷어들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들어갈 때 나갈 때를 같이 계산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빠져나올 때 너는 1년에 요만큼밖에 못 가. 만불밖에 못 가져가. 그럼 만불 해봐야 얼마 됩니까? 네. 이득은 이만큼 났는데 사실 그런 회사 되게 많이 보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중국 진출할 때는 온라인으로 온라인 거래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온라인도 그렇고 뭐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중국이 근데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분명 아니고요. 네. 어디나 똑같죠. 근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많이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없는데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곳에서 그곳에 정말 마인드를 알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하더라도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가격 비교 사이트 할 수 있죠. 그들은 그걸 못 한대요.
그 소스가 뭐 하나가 있대요. 저는 너무 많으니까 또. 인터넷을 제가 모르는데 네. 그 컴퓨터에 무슨 소스를 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그들이 정말 갖고 싶어 한대요, 우리나라에. 네, 네. 왜냐하면 그들도 뭔가 이제 새로운 비교들을 해주고 싶죠. 네. 워낙 뭐 타오바오니 뭐 많이 네, 생겼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가져가려고 온갖 노력을 하나 봐요. 근데 우리 다 따라해도 그걸 못 한다고 현재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인터넷도 해킹도 많이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좋은 파트너시 그러니까 나 혼자 다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네. 어떤 방법이 됐든 중국 파트너하고 우리하고 공유하고 그 네. 친구하고 그냥 나눠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글쎄 이게 뭐 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젠가는 죽어온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지 않으면 화가 나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언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분명히 중국 시장이 가려져 있는 위험성도 많이 있고요. 이거에 못지않은 시장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둘 중에 만약에 굳이 비교를 한다면. 글쎄 이거는 이제 요거는 개성공단이 처음 시작할 때 남편이 한 얘기 딱 한마디였어요. 저희가 의뢰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저는 무조건 가자였거든요. 왜냐하면 바느질 솜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말이 통하고 네. 중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우리는 통역이라는 네. 걸 써야 되는데 이 통역이 자라온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직역이 안 돼요. 네. 이상하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오해도 생기는데 생각을 그 얘기를 했을 때 한마디 했어요. 저거 거꾸로 하면은 나는 한다. 절대 개성 안 간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공단 안에 개성공단 안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그들이 거기서 일을 하죠. 우리는 네. 빼갖고 나오죠. 네. 우리가 그 어떤 선 안으로 그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이게 밖으로 우리가 여기다 만들고 그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들이 퇴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안 와도 이 시설이나 이런 거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있죠. 네, 네. 우리 지금 개성에 발목 잡힌 게 시설이나 다 했는데 우리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저희는 개성은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러고는 만약에 모르겠어요. 진짜 괜찮네. 지금 이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개성공단이 아니라 네. 뭐 의정부공단이라든지 그죠? 아니 그 앞에 뭐 파주공단 이런 거 만들면 괜찮겠네. 그죠? 진짜. 뭐 그런 어떤 공간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우리가 만들고 네, 그렇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공유되는 거, 노출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와서 우리 그 공단 안에서 일정 시간 안에 일을 하고 뭐 셔틀 같은 네. 버스로 지들이 돌아가면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뛰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네. 개성공단, 우리가 개념적으로 개성공단이라는 곳은 정말 위험하고 정말 거기 들어가는 건 바보,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짓이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발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도 그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은 북한의 어떤 개성공단이나 중국이나 똑같이 그렇긴 한데 북한은 일단 그들이 못 오라 그러면 우리가 못 가죠. 근데 중국은 일단 그 국제적으로 못 오라고는 못 해요. 네. 왜냐? 그들이 이미 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라고는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당하는 일은 비등하죠. 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 인구수만 보고 중국 시장에 대한 환상들을 너무 쉽게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지뢰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국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까요? 네, 국내도 많이 있는데 국내가 다른 점은 일단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식이 좀 통하죠. 중국보다는 상식이 많이 통하고 또 하나는 내가 알죠. 길도 일단 알죠. 동서남북 구분이 저는 길치라서 그런지 어디를 가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길을 네. 아는데. 그 동서남북 구분도 하니까 내가 어디 갈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나라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 동쪽으로 오세요, 서쪽으로 오세요인데 우리는 그 개념으로 살질 않았기 때문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럼 중국에서 운전은 하신 거예요? 카이처라 하는데 안 하죠. 네. 면허는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한테 빌미를 안 잡히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길거리에서 그 외국인 전용 우리는요 우리가 차를 하게 되면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압니다. 현지인과 외지인의 차는 바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그건 100% 외지인 잘못이고요. 다 물어줘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문 앞에 쓰면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러면 다 모여듭니다. 안 가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갑니다. 아, 우리 그 정글말리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 진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아니었나? 뭐 이런 사고가 돼서 네. 원천 봉쇄를 하자. 왜? 네.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아, 원천 봉쇄를 하자. 그래서 안 합니다. 미리 예방은 이제. 예, 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차. 아니면 중국에 그 이제 헤이처라 그래가지고 검은 차예요. 결국은 이제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음성적인 건데, 그들이 뭘 하느냐면 자기가 차를 사가지고 불법 영업을 해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나 어디 가는데 얼마. 네. 그러면 하다 보면 조금 친해지는 기사가 있어요. 네네. 좀 깔끔하고 친해지고 대신 저는 체포자. 넌 꼭 씻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타습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그 친구 하나를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하죠. 이제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언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얼마에 하자. 아. 그러면 친해진 친구는 나름대로 활용도가 큽니다. 그 자기 차를 타고 갖고 와서. 그 친구가 운전도 하고 그 친구 옛날 말은 우리는 나라시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시 한 번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아. 내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쓸게. 내지 일주일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 말 잘 들어요. 네. 근데 돈은 꼭 끝날 때 드려요. 준비가 됩니다. 먼저 주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뭐야 이런 합작이라든지 뭐 할 때 파트너 할 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쵸. 다 나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네. 뭐 그래도 그 경험하신 바로 해서 아 이런 타입의 중국 사람이 그래도 낫더라 뭐 있습니까? 어떤 그런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국이랑 뭔가 할 때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유형의 중국 사람이 낫더라 그래도 그런 게 있다면 일단 중국 사람하고 친해지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예전에 비해서 비즈니스로 만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친구가 합법적인 회사를 정말로 하고 있는지는 그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있듯이 협회라는 게 다 있어요. 네. 일단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형태인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작점에서부터 100% 믿고는 시작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 그럼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은 뭔가 그다 공중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네. 그들이 많은 돈을 드리게끔 일단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 이제 중국의 파트너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는 신뢰 관계를 쌓는데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두고 보신 거죠? 일단 저희 이제 지금 하는 공장이 산동 안에서도 4시간 거리에 가는 곳에 있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10명이 안 됐어요, 공원이. 네. 그 친구가 이제 다른 회사에 있을 때, 감옥이라는 곳에 갔다가 바로 나왔을 때예요. 그 감옥 간 이유가 먼저 회사 갔을 때 장부 회계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친구가 그래서가 아니라 두 명의 이제 격리를 받는데 그쪽이 뭔가 착오가 생겼는데 이쪽에 이제 덤터미를 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는 그대로의 어떤 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공장이라는 거를 정말 허름한 우리나라 뭐 60년대 초도 그런 데는 없었을 거예요. 처음 갔을 때 저 공장에서 옷을 할까 싶었는데 그 공장이 지금은 그 시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친구가 항상 고마워하는 게 너 때문이다. 너희 네. 회사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한테 뭐 그들이 얘기하는 따거 나이가 네, 많으니까 네. 큰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녹차를 좋아하는데 제일 봄에 나오는 첫 순의 녹차를 항상 이렇게 해서 보내와요. 네. 큰 누나 없어요? 큰 누나? 중말 뭐예요? 큰 누나? 따부는 네. 무역 영화에서 많이 듣는데 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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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은 따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가격 정책이 참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중국 친구를 만났는데 그 차이나타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밴쿠버 가방을 안에. 예, 예. 네. 가방을 사러 갔어요. 가방을 사러 갔는데 가기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상인을 만나면 거기서 가격을 부르면은 80%를 깎으래요, 먼저. 그리고 나서 이게 협상을 하면은 한 30% 선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깎으면 20, 30%를 깎는데 막 그 정도로 막 허황되게 불러놓고 뭐
이런 흥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초기에는 되게 많이 그랬어요. 저희 갔을 때 소위 말한 이제 재미 삼아서 짝퉁 시장이라는 곳을 갔죠. 아마 전 세계 브랜드 다 와 있습니다. 네. 대단하게. 그래서 짝퉁 시장을 가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보통 듣고 갈 때 아, 반 정도를 깎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고 가는데 아, 10분의 1 정도가 그들의 가격이에요, 원래. 네. 그러니까 100원 부르면 10원이 네. 90원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들도 이제는 머리를 써요. 네. 그래서 조금은 많이 했는데 한 30% 정도가 그들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짝퉁 시장이 북경에는 두 가지 곳에 그 슈슈제이라는 곳에 가면 클린턴 사진이 이따만큼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거기 다녀간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합법화를 아니라고 하면서 그곳을 왜 데려가겠습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을 그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깎는데 습관화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요코펑요라는 백화점에 와서도 면세점 이외의 곳에서 깎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싸게 달라 그래요. 네. 그들의 습관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에 왜 막 사서 갈 때 깎아달라는 얘기 했죠. 네. 우리는 이제 그 개념이 달라지죠. 근데 그들도 마켓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그래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같은 뭐 마켓들이 생겨요. 롯데마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그들도 있는 마켓에 이춘예나라든지 뭐 이렇게 그들의 백화점들이 있고 마켓들이 있어요. 거긴 다 정찰이고요. 그렇죠. 네. 가격을 변동할 수 없으니까. 예. 네. 그리고 그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뒤전철을 밟고 온다 그러죠. 따라가는 속도가. 근데 중국을 보면 요곳은 정말 유럽의 최첨단이거든요. 뒷골목을 가면 정말 60년대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곳은 우리보다 더 발달돼 있어요. 우리는 신호등에 그거 안 나오죠? 몇 분 남았다, 몇 초 남았다 이렇게 딱딱딱 뜨는 거 우리 뒤에 왔거든요. 전 중국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굉장히 놀랐어요. 저게 뭐냐고. 근데 그게 유럽에 있던 문화를 그대로 빨리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 넘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들도 생각할 때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이 이거였기 때문에 아, 중국은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은 버려야 돼요. 그렇게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야는 훨씬 더 빠르고 높은 곳에 있거든요. 네. 그럼 대표님, 이 질문은 제가 저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데 지금 이 공간에 여성이 저하고 대표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진짜 그렇네. 지금 계속 중국 시장 얘기라던가 경영이나 사업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도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여성으로서 힘든 거 네. 근데 여성 제가 무섭진 않으셨는지 무섭다. 혹은 중국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우리 아들 조옥이 끝에 와 있는데, 저 친구가 이제 지금 북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도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럼 청도에서 북경을 가는데 코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도 한 시간인가? 두 시간인가? 한 시간 내에 이제 근데 공항 가서 스테이해서 또 가죠. 근데 중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 공항에서 제 시간에 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스테이를 항상 해야 돼요. 예전에 북경공항에서 저는 10시간을 그 기내 안에서 갇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막 오는데요. 비행기를 안 떠워요. 근데 그 위로 물을 뿌려요. 왜냐하면 눈을 녹여야 된대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래요. 그게. 근데 그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전 세계 아무 데도 안 한대요. 근데 저는 그 눈을 바라, 물 뿌리는 걸 소방호수를 보면서 언제까지 뿌리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청도에서 북경까지 5시간 반, 6시간을 똥추어라는 우리나라 그 KTX 같은 거를 가요. 제가 혼자 타고 혼자 가거든요. 제가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낮에 가고요. 네. 아침 일찍 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면 도착을 하면 그곳에 있는 아이랑 계속 전화를 하고 갑니다. 기사가 듣는 거예요. 어, 나 지금 어디쯤 지나가. 중국, 중간에 중국말을 꼭 섞어야 됩니다. 그가 내가 중국어를 하울 수 있다는 걸 인지시켜야 돼요. 겁이 나니까. 그럼 가면서 어, 나 지금 지나가는데 여기 슈슈지 앞을 지나가네. 뭐 이렇게. 그럼 그가 다를 많은 말을 못 알아들어도 그 단어는 알아듣겠죠. 네. 어, 지금 엄마 홍차우증 가고 있어. 그래서 그 앞에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전화비가 나와도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나 듣고 싶은데요. 그 사업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뭐 재정적으로 좀 위기가 왔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새 재정적으로 좀 위기가 왔어요? 어, 네, 위기를 많이 느끼고 목소리가 있으면서. 목소리가 걸걸해지는. 일단 뭐 네. 가장 크죠. 중소기업의 문, 중소기업의 문제가 뭘까요?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들이. 문제가 계속 문제. 모든 것이 좀 부족하다. 그죠. 근데 네. 그게 가장 자금하고 자금력. 인력이에요. 네. 자금하고 인력만 됐으면 다 대기업이에요. 그죠. 그렇죠. 다 대기업이에요. 네. 우리 그 두 가지가 항상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베가 트레이딩이라는 이 회사도 아직도 중소기업이에요. 자금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하고. 근데 그때는 일단 쓰는 걸 줄이는 거죠. 네. 해야 할 일을 조금 뒤로 미뤄야죠. 아니면 어디 가서 빌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빌려주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는 네. 어, 뒤에 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잠깐 쉬어야죠. 왜냐하면 뭔가 그때 뭔가를 하면서 밖에서 외부적으로 갖고 오거나 이 자금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결국 할 일을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네. 대다수의 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오너가 돈 때문에 쫓아다니면 일을 못해요. 그럼 여기서 펑크가 나요. 당연히. 그러면 문제가 그냥 터지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지금 현재 제품 그 의류 이제 사업하시면서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시고 또 이제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마케팅이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오더렛이라는 브랜드는 일단 초기에 만들 때부터 중국 시장이랑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오더렛이. 오더렛이 불어고요. 음악처럼 맑은 소리라는 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큰 의미로 미사역으로 보태면 네. 그냥 들어오는 고객 내지는 우리 옷을 입는 고객들이 항상 밝은 음악처럼 밝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어떤 뜻이었고 네. 두 번째는 그냥 별 우리가 아직도 제가 4대주의 얘기했죠. 여성의 의류는 대표되는 게 이태리하고 프랑스죠. 그래서 불어나 우리가 이태리 말을 섞어서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일단 그런 외국어를 쓰는 게 좋아요. 아, 왜? 네. 그들이 빨리 알아들으니까. 아. 우리말로 예를 들어 하면 그들이 빨리 못 느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외국어가 일차적으로 네. 좋고 오더렛이 일단 해외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일단 뭐 광고에 대한 일단 제일 먼저 못한 건 광고비가 없어서 안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소문으로 시작을 해서 중국 시장을 가고자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퀄리티를 높여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들도 우리를 알아야 선택을 해요. 오더렛이라는 브랜드를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원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한국의 대표적인 백화점이 있어요. 우리가 빅3라고 얘기하는 신세계, 현대, 롯데가 있죠. 예. 그들은 나머지 두 곳은 잘 몰라요. 왜? 그쪽에다가 뭔가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에 뭔가 하는 기업들을 빨리 알게 되죠. 그들이 이랜드의 계열사를, 이랜드는 몰라도요. 이랜드에 있는 뭐 다른 회사들의 어떤 브랜드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네. 다행히 롯데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어떤 위락시설이니 호텔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들려가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롯데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게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그럼 포인트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는 전략이 있겠죠. 저희가 시장에 대한 진출성에서 중국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쪽이 어딜까.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어디로 진출을 해야 되는지가 대강 나오겠죠. 시간이 걸리든 뭐가 됐든 내가 가고자 하는 굉장히 세밀한 분석을 하셨네요. 그렇게 해야 네. 그쪽 친구들이 일단 다가오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네. 하죠. 자 이제
마이크 준비해주고요. 자, 질문 있는 분 오늘 그 질문자나 세 분한테 그 메가 트레이딩에 뭐 의류나 아니면 가방 저희 받는 뭐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자, 여기 앞에. 네. 질문 짧고 진하게요. 네. 진하게.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질문은 그 오드레 브랜드가 조금 전에 음악처럼 맑은 소리. 네, 맑은 소리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한류의 영향에 대한 부분을 풀하우스랄지 이런 드라마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 분야가 K-POP 쪽이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그 K-POP 스타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강남권에서 좀 강남 스타일도 떴고 그래서 지금 그 오더렛의 그런 그 제품 그 포트폴리오의 전체 컨셉이 K-POP 스타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K-POP 스타와 우리 배가 오더렛이 잘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강남권에서 패션쇼랄지 이런 부분을 좀 런칭시키면 파워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일단 패션쇼를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은 현재까지는 못 하고요. 일단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은 좀 뒤에 할 생각이고요. 활용도 면에서는 이제 K-POP 스타는 이제 사실 저희 오더렛 옷을 지금 이렇게 인지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그룹 친구들한테 저희가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막 뭐 요즘 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만큼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도 오늘 같이 나오셨으면 정말 좋을 뻔했어요. 저희는 인지도가 없는 걸그룹도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다음에 기회 주시면. 아, 같이 나오시면 정말 분위기 좋았을 텐데, 오늘. 아, 너무 아쉽다. 그러면 그 패션쇼와 관련돼서 비용 효과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구조 이렇게 짜지면 아,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하실 분야가 네, 저희는 사실 있으시겠네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패션쇼를 기획을 했었던 게 이제 작년에 기획을 했었던 게 뭐냐면 저희 이제 후배가 있는 학교에 의상학과에 패션학과에 그 학생들을 위한 저희가 옷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수출 의류가 있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 현재 팔리는 걸 저희가 줄 수는 없고요. 수출 의류가 있으니까 이걸 주고 리폼을 해서 그 과제로 이 친구가 잘한 친구한테 이제 그게 기말고사였어요. 실습으로. 저희는 도네이션으로 옷을 준 거고 그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리폼을 해서 발표를 하고 해서 그걸 사실은 패션쇼까지 기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타이밍 여러 가지로 안 맞았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어떤 학교랑 이제 산학협동 쪽에서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쪽에 이제 모델학과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그게 이제 잘 교장 선생님이나 뭐 이런 쪽에 지금 그건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저 먼저는 대학이랑 했었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 쪽을 컨택을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지금 방학이라 외국에 계셔서 컨택이 안 돼요. 그분이 돌아오시면 아마 그쪽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지는 그때 뭐 괜찮다면 SBA 쪽에서나 뭐 이런 쪽에서 같이 도움이 돼도 좋고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여기 어디 준비할 거예요? 근데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저희가 그건 정보를 못 얻었었는데. 네, 매출액은 지금 현재 저희는 이쪽에 그러니까 그 저희가 중국 쪽에 있다고 했죠. 그거랑 별개로 한국과 지금 나가는 거는 요거는 매출액 10억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네, 배가 트레이딩으로서 잡히는 매출은 10억 정도. 10억이고요. 그럼 네. 중국 쪽은 어느 정도나? 그거는 저희가 오픈하기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강점이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원단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의류도 하신 봉제도 같이 하시는 거니까 아까 말씀 듣는 중에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굉장히 그 과실송금을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쪽이 되는데 보통 원단 같은 것들을 그 이전 가격 같은 것들 높여 부르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대표님도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것 같고 다른 회사들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원부자재가 그쪽에서 고급품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의 원부자재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보내면서 그 가격 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른 분들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실은 초기에 썼었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요? 네. 네네. 지금은 안 되나요, 그러면요? 아니요, 가능하죠. 네네. 근데 이제 그들이 굉장히 야가졌어요. 예, 그렇겠죠. 네. 네. 그들이 굉장히 발달이 빠르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걸리는 일은 나중에 가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면 저희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100% 미국을 갑니다. 네네. 예, 근데 그 거기에 들어가는 원부자재는 현재 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원부자재를 다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고 갈 일은 없습니다. 네, 원산지 규정 이런 걸 지켜야 되니까 그러겠죠. 그건. 그것보다는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네. 미국에 들어가는 의류가 비싼 가격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저렴한 정말 일전 이전을 따져서 가격이 저렴한 거를 찾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대로 작업해서 들어가고요. 지금 오더렛이라는 브랜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만을 합니다. 왜? 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어야 경쟁력 있게 중국 시장에 나갑니다. 네네. 그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원하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만드니까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디퍼런트하게 일을 하죠. 결국은 지금 말씀은 이제 이게 전략이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삼각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장이 돼야 중국에서 먹히고 중국에서 먹혀야 그다음에 한국에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먹혀야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팔리는 이런 구조인 이런 쪽이니까 타겟으로 본다면 그럼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신가요? 아니면 중국 시장이신가요? 지금 포지션은 사실 미국이 제일 크고요. 예, 네네. 왜냐하면 수출 자체의 양이 틀리거든요. 네. 미국에 나가는 것들은 지금 뭐 티셔츠 하나로 10만 장 이러면 감히 그건 아무도 못하죠. 어느 시장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대단한 옷이 아니고요. 우리 러닝셔츠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들은 안 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근데 근데 빨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네. 몇 년 전 미국 애들이 아니면 네. 미국 애들이 네. 네 빨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덜 나갑니다. 그래서 10만 장에서 8만 장으로 줄었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다면 대개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개 보면 그 원단 같은 것도 이제는 점점 고급화돼 나가잖아요. 네. 그럼 전략상으로 본다면 극세사라든가 그 숫자 이런 수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좀 미세한 쪽으로 이제 고급 원단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런 전략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싼 가격으로 10만 장, 8만 장 이런 쪽으로 가실 건지 요거하고 그다음에 대개 보면 남미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쿼터 네. 때문에요. 네. 근데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을 선택한 배경 두 가지만 좀. 네. 일단 님 이분은요 뭐 경쟁사 아니고요. 이분은 저기 뭐 교육 전문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씀한 거 들어보고 뭐 경쟁사에서 와가지고 아닙니다. 아니요. 저희 오픈 상황 할 수 있는 거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미국에 뭐 8만 장, 10만 장 하는 오다는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오다예요. 네, 굉장히 네. 쉽습니다. 왜? 기존적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오다가 끊기지 않는 한 계속 할 거예요. 그들이 입는 러닝셔츠는 꼭 입을 거니까 네. 그냥 그 티셔츠라는 개념으로 입어요. 우리 러닝셔츠 개념은 아니고 그냥 입고 위에 자켓 하나 입고 내지는 뭐 입고 버리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가져갈 건데 미국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 우리처럼 이게 이제 다 품종으로 가면서 소량으로 흐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지금 장기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기존으로 가져가는 그거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일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일부 지금 공장들을 컨택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유럽의 일부가 변해 있듯이 저희가 샘플링을 여기서 하고요. 그래서 그게 비즈니스 샘플로 나가서 일단 시장의 반응을 보고요. 만약에 그게 괜찮으면 이제 좀 가격을 낮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다시 박든지 아니면 베트남에서 박든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샘플링에 대한 개념이 쇼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의류는 수출 시장에서는 두 가지 쇼가 제일 커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매직 쇼가 제일 커요. 우리 이제 봄에 하고 2월 달에 하고 그다음 8월에 하는데 그 시장에서 내놓고 샘플링해서 오다를 받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성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는 거죠. 그들도.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또 FTA가 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리트가 좀 있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미국 가는 부분도 퀄리티를 좀 높이면서 한국 시장으로 전환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성보다는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마이크. 네. 저 초반에 그 이 일을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제가 다른 거 하는 재주가 없더라고요. 다른 거를 할 줄 아는 게 없고 제가 음식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시도하지 말래요. 뭔가 시도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드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에 아마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쉬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줄 다른 걸 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집에 쉬는 시간 그냥 텔레비전이나 책 보는 거 이외에 다른 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방면에 뭔가를 했으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겠죠. 다른 걸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저는 옷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이크 넘겨주고. 네. 네, 네. 아, 예, 저 질문을 못 하게 될까 봐 좀 조마조마했는데 기회가 와서 다행입니다. 그 저희는 이제 N샵이라는 그 사은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를 저도 한 10년 정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중국 이제 청양 그쪽에서 만들어서 한국의 이제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화장품 회사들한테 이제 기프트를 네.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뭐 재작년부터 조금 정체돼 있는 게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터프해서 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수출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디자인이나 이런 노하우는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 갖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중국 시장 커지고 있고 또 아니면 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 이제 수출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잠재돼 있는 고객들이 이제 뭐 중국의 이제 화장품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국적 기업 이제 진출한 그런 회사들인데 그런 마케팅 담당자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컨택을 하는지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안에 뭐 이제 조선족 교포분들도 계시긴 한데 좀 이렇게 시켜도 뭐 사실은 이제 뭐 전화로밖에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좀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던 차에 이제 그 이 메일을 받고 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중요한 예. 사실은 그 조선족 친구들이 도움은 돼요 초기에 우리가 그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그 말이 과연 내가 한 말이 전달이 됐을까라는 의문점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조선족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왜냐? 그들은 그냥 전화를 받는 친구죠. 그렇다 그러면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뭐 SBA도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들을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담당 그거를 할 수 있는 담당한테 일단 메일을 한번 보내보는 그 방법이고요. 이제 그런 컨택 포인트를 못 찾아서 그런데 우리 그럼 대표님은 SBA란 건요 서울 산업 통상 진흥원이에요. 하계올역에 있는. 네. 그 방법도 또 하나 있고요. 가장 네,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면.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회사를 차라리 찾아가서 네가 진출하는 거니까 내가 패키지는 이렇게 할게.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내가 이만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러면 더 빨리 오다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경쟁력만 갖춘다면 그쪽에 더 같이 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 이제 조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매직쇼 그런 거를 통해서 신규 바이어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쇼라는 게 이제 의류는 매직쇼라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쇼들이 있죠. 그곳에 지속적으로 가셔야 그들이 다가와요. 제일 처음에는 안 다가옵니다. 그 처음부터 성과가 나는 저희는 사실 첫해 성과를 조금 본 케이스인데 그건 뉴욕 지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뉴욕 지사가 있으니까 그다음 팔로업이 됐거든요. 거기서 명함들을 받고
사인된 거를 계속 지속적인 어떤 메일이라든지 뭔가 찾아갈 수 있는 미국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를 몰고 다닌 케이스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상품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에 지속적으로 가면 그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 친구가 오래 보고 내년에 보이면 아, 얘가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이 되죠. 근데 오래 보이고 내년에 안 보이면 걔는 안 하는 애였구나. 그냥 한 번 와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미국 바이어들의 그런 로열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너무 우리나라는 사실 뭐 가격에 너무 민감해서 조금 차이 이제 고객을 잃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데 뭐 제품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특별한 부분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다 특화된 상품들을 찾는 것 같아요. 남과 다른 거. 그래서 뭐 거기서 조금 더 지불하는 거는 그게 시장성만 있다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일단은 미국 상품은 가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달러샵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사실은 수요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있고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수요를 늘리려면 그게 맞고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내가 퀄리티를 갖고 멀리 다가가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게 투자 비용이 오래 드니까 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중소기업들이 이제 자금이 힘들잖아요. 예. 네, 오케이. 자, 다른 분. 자, 다른 분 마이크 넘겨주시고요. 네, 마이크. 추가해서? 아, 자, 좀 이따. 네. 자, 온라인에서 잠시만. 온라인에서 이경섭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힘들어서 외국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이것만 챙겨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젊은이들에게 이것만 챙겨.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들어갈 때 나갈 때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외국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취업하는 회사. 아, 취업도요? 네, 취업하는 사람이 그 회사는 1년 이상 안 씁니다. 왜? 처음에 줄 때 돈 많이 줘요. 네. 얘한테 1년 내지 2, 3년 안에 다 뽑아먹어요. 그리고 나 그 아웃이에요. 야. 굴러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특히 그래요. 우리나라 디자이너도 굉장히 많이 탔네요. 네.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가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3, 4억 받는 친구도 봤어요. 3, 4억? 네. 와. 1년에. 야. 1년에. 2년이 아웃입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아웃 때도 좋네. 3, 4억 받으면.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네. 아, 그럼 나 취직한 게 낫지 않을까? 생각 솔직히 했어요. 네, 네. 문제가 뭐냐면 그걸 받았던 기억 때문에 다른 걸 못합니다. 못하게 되고. 야.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유랑하는 친구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네. 네. 과거 기억. 야, 참. 자, 또 질문. 네. 나오나요? 네, 아, 나오네요. 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해요. 그냥.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기업의 핵심 역량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내용을 읽었어요. 네. 뭐 자라라는 기업 아시죠? 저도 코트가 하나 있는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의 핵심 역량은 이제 스페인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의 모습,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핵심 역량이 출발이 됐다라는 재밌게 풀어낸 이야기를 봤는데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가 도드라지게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언뜻 듣기에는 그때 IMF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그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너가 잘 선택을 해야 되며 오너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들으면 혹시 오드렛의 핵심 역량은 오너의 능력에 있는 것인가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오드렛의 그 핵심 역량은 어디서 출발이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기간상으로 오래된 회사라는 게 보여지시죠? 그렇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러 가지 뒷받침이 있는데 일단 가족의 뒷받침이 제일 크죠. 그리고 일단 가족이 어떤 뭐 힘든 고비, 아까 얘기했던 작은 부분 이런 것도 사실 도움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에 그 한번 이제 어쨌든 안 좋은 위기를 한번 겪었잖아요. 근데 무작위하게 펼쳐졌던 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심성을 가면서 오너가 뭔가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뒷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좋은 친구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핵심 역량은 사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돈을 벌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온라인 한 분 더 할게요. 김정규님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유행과 패션에 되게 민감한데 정말 옷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들이 패션을 좀 더 쉽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거를 답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옷이 안 팔리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베이직한 옷을 좀 갖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레이어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뭐 코디를 해서 스타일링을 해서 입는 게 옷을 가장 쉽게 입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너무 비싼 옷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는 거 요즘 가격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 근데 여기 뭐 지금 남자분들이지만 지금 대표님 여기 관객 중에서 네. 아, 이분이 제일 그래도 패션이 제일 괜찮다. 한 번만 꼽아준다면. 근데 다 좋으세요. 네, 지금 뭐 한 예. 한 번만 꼽아주신다면 여기서 한 번만. 한번 드릴까요? 저기 우리 그 어디요? 조금 아까 질문하셨던 우리 세타 입으신. 아, 좋습니다. 아, 네. 지금 예, 저게 전체적으로 트렌드인데 네. 저렇게 흰색 셔츠 입으시고 위에다가 지금 세타 입으셨죠. 워킹 한번 해볼래요? 워킹? 저 위에 이제 나중에 자켓을 입거나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스카프를 하나 뭐 머플러를 두른다거나 예, 머리도 예쁘고 네, 오케이 예. 네네 자, 네 그 회사에 대한 경영 철학과 그 직원들에 대한 인재 개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 철학 같은 거창한 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냥 오늘이 내일의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이 내일의 역사라는 말을 하거든요. 와, 멋있다. 아, 철학이네요. 아니 본인이 만든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본 거예요? 아, 멋있다. 글쎄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괜찮은데요? 네. 오늘 오늘을 멋있다. 내가 있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후회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하면 내일의 역사가 잘 써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을 잘 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좀 더 이쁘게 멋있게 우리 아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딱히 할 데가 없고요. 네. 우리 아이한테 뭐 카톡에다가 오늘이 내일이 역사니까 좀 열심히 살아라.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인재 개발 부분은 사실은 개발시켜 놓으면 떠나는 거 많고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제일 힘들었고 배신당하는 게 제일 컸고요. 그게 이제 부도라는 위기에서도 잘 견뎌낸 회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화해 신청을 안 하고 뭐를 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사람에 대한 배신 때문에 안 하면 말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도와줄 분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친척이든 가족이든 일단 장기적으로 가면 그게 사실은 제일 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싸울 때도 싸우고요. 지나가면 그래도 화해도 빠르고요. 그래서 핵심 멤버는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대다수의 그런 오랜 기업들 보면 가족이 좀 뭉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특히 의류가. 그렇죠? 네. 자, 아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네. 지금 대표님께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신상품을 자주 출시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패션 업계에는 그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트렌드를 미리 예측을 하고 신상품을 자주 출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귀사만의 그 어떤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스파 브랜드들이 성공한 예가 그 자주 신상을 만들었던 게 성공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했고 스스로 만들어서 유통까지 책임지니까 마진 부분에서 많이 세이브를 했겠죠.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약간의 그 그러니까 중년의 스파를 주장한다라고 사실은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연령이 굉장히 젊어졌죠. 저도 나이가 그한데 제 연령의 옷을 사실 입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엄마들의 옷을 입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에서 온 부분이고 트렌드에 예측하는 부분은 현장 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서 있으면 요즘에는 뭐를 원하는지를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양을 많이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사이클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좀 마이크입니다. 그 옛날 한번 옛날 지금 미래 이렇게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80년대 말에 보면 결국은 이랜드도 비슷하게 출발을 했잖아요. 이대 네. 앞에서 네. 결국은 평화시장이나 이런 데다가 한꺼번에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 중심으로 해서 하청조가 아주 성장했고요. 그 비슷한 타이밍에서 굉장히 좀 앞선 쪽으로 하면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지셨는데
이랜드만큼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한 배경. 아까 이제 오너의 이런 어떤 그 판단 미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미래와 관련해서는 보면 지금으로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중년의 스파라든가 이런 등등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하시는 걸 보면 대부분 그 저가 전략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팔거나 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계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틀림없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 대표님께서 하신 방법을 배워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이제 더 늘어날 터이고요. 이런 상황이 될 터인데 그 내심으로 바라는 미래 10년 후, 20년 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계신 자제분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너는 이렇게 경영하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이제 힌트를 주실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희 아이한테는 회사를 안 줍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 네, 씁쓸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직 믿을 수가 없는 거네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일단 전공 자체도 틀리고요. 네. 그가 원하는 영역도 아니고 저희는 일단 어떻게 끝에 갈지는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이 충실하기 때문에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랜드만큼 못 치고 나간 거는 일단 제가 얘기했듯이 오너의 판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자금이에요. 아, 그때 판단에 그러니까 우리 삼박자 맞아야죠. 그렇죠. 아다리가 딱 아귀가 맞을 때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맞아 떨어진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시기는 놓쳤고 두 번째 우리 뭐였죠? 미국 같은 경우에 저가 전략을 활용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계속 러닝으로 하는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계속 그렇죠. 나가는 거고 지금 중년의 스파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 어떤 자리 잡는데 틈새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났던 건데 중국 시장의 지금 부분이 우리가 똑같은 연령의 컨셉이라고 옷을 갖고 들어가면 그들은 그 옷을 안 입니다. 그것도 좀 나이가 어리게 입습니다. 좀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다르죠. 근데 중국 시장에 다가간 거 해서 지금은 중국에 제가 그러니까 중상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옷 못 사요. 그걸 바라보고 옷을 만들면 저희는 이제 안 되죠. 네. 그래서 중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네. 자, 또 질문. 네. 네, 그 중국 내에서 그 오더렛 제품을 바이럴 마케팅 하기 위해서 어떤 유통 쪽으로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요즘 중국 해외 관광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어떤 그 제주도나 명동에 오시는 중국 분들을 대상으로 오더렛을 판매를 해서 역으로 바이럴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명동이나 어떤 그 유명한 장소라는 곳은 굉장히 세가 비싸서 오더렛이 입점하기는 힘들고요. 결국은 이제 편집 매장 형태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저희가 다누리에 그러니까 이벤트 형태로 제 사진이 아마 그렇다고 그 장소에서 찍은 건데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부분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 어떤 중국 요커펑여가 들어왔을 때 부분은 사실 이제 관광객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SBA가 좀 더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중국 제주도라는 아까 얘기했죠. 제주도가 제일 많은 관광객이 우리가 유입이 그렇죠. 되죠. 네. 그러면 그 공항이라는 곳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정말 편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느 공항도 똑같아요.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처음에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때 저희가 행사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어요. 의류라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공항 안에서 오더렛이 행사를 하게 되면 와서 구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럼 그 친구들이 오더렛이라는 브랜드를 더 많이 알게 되겠죠. 네. 일단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래도 쓸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네. 그거는 제안입니다. 아까 그 걸그룹 같이 해서 제주공항 네. 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패션쇼로 같이 하면 아, 너무 아까워 걸그룹. 미련을 놓칠 안 했습니다. 뒤에 질문. 네. 예, 대표님께서는 그 원단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만일 CEO로서 스스로를 갖다 원단에 비유하자면 어떤 색깔의 어떤 원단으로 그 비유하실 수 있을지 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분은 뭐 시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는 블루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블루를 좋아하는데 다른 컬러보다 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컬러가 되게
밝아 보이고 화사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보다 좀 더 세련된 느낌 때문에 사실은 좋아하는데, 그걸 떠나서 원단에 비유하자면 저희가 오더렛이 올해까지만 오리털을 생산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리털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에코라는 거를 테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상품에서는 다 활용할 수는 없고요. 일단 동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원피를 뽑아 쓰는 일은 하지 않아서 오리털과 원피가 사용되는 부분은 이제 제한적으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조 모피와라는 곳에서 모터를 갖고 가고요. 그래서 이제 무명 원단의 그런 어떤 솔리드한 그냥 원래 그 원단, 이제 우리 목화에서 뽑아낸 그런 원단들을 사용의 기법으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매년 하는 얘기예요. 올해가 원년이다. 그 얘기 맨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질의응답 받기로 했고요. 네. 자, 다음 주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생활 아이디어, 우리가 보통 이제 생활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살면서 그 아이디어를 직접 이제 사업에 성공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저게 플러그인데, 플러그가 저게 아주 그 우리 보통 나이 드신 분이라도 여성분들 보통 플러그 꽂은 거 잘 못 빼내잖아요. 그런 걸 아주 쉽게 뽑을 수 있도록 그걸로 해서 사업 성공시킨 분인데, 그런 식으로 뭔가 다음 주에는 우리 생활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화시킬 수 있을 건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CEO톡 공개 그룹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다 뭐 사진도 올려주시고 또 글 써주셔서 좋은 소통이 된 것 같고요. 자, 그 또 페이지도 있고요. 자, 오늘 그 저자님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친 걸 하죠. 네. 네. 어쨌든 제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 자리를 사실은 별로 생각을 못 했었고요. 이걸 한다는 거를 며칠 전부터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이 그러니까 메일을 주셨었는데 저 기억이 없었어요, 사실은. 한 3, 4일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서 제가 굉장히 뜨악한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게 중국 시장이나 다른 기업들 도전하는데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 그냥 흘겨듣기보단 아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그냥 작은 생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